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와 중국의 직항 노선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관광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관광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부족 등의 이유로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크게 떨어지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 공항 이외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제주와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다음 달 9일부터 제주와 중국 시안을 오가는 직항편을 주 1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제주와 중국 시안 노선은 코로나 사태로 2년간 운항이 중단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개됐지만 지난달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 일원화 조치로 운항이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이전에 직항편이 있던 중국과 홍콩, 마카오 노선을 포함해 27개 노선이 재운항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면세점과 카지노 등 관광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외국인 관광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여행 목적의 관광 비자는 여전히 제한돼 있고 단체 여행 가능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여전히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 방침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당장 효과는 없을 거고 한 하반기부터 좀 영향을 좀볼것 같고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방역 완화 조치로 외국인 관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